네, 부장님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초하루입니다. 가을 아주 그 날씨가 선선한 것이 참으로 시원한 가을이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호시장자라고 있어요. 누구냐면 무종교인이라 이분이 불자가 아니었고 부처님 제자도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이고 불자는 아니지만 나쁘게 산 사람도 아니라 원래 자기가 가진 거 베풀기도 좋아하고 나름 뭐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가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옛날 같으면 병이 들면 또 금방 죽잖아요. 금방 죽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별로 없어. 할 만치 했다는 거지. 그렇다고 어느 특정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봤자 우리 뭐 옛날 우리 토속신앙 같이 약간 약하게 종교 활동한 게 뭐가 있냐면 뭐냐 하늘에다가 뭐 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조상님들 나름 섬기고 나라에는 충성하고 또 친구들한테는 우애 있게 잘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갑자기 든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병이 든다는 거 뭔가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절이라. 우리도 지금도 사실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뭔가 병이 들면 벌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당당해. 부끄러운 게 없어. 근데 내가 왜 병이 들었나. 나는 부끄러운 게 없으니 이 병을 당당히 맞이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치료를 안 받겠다는 거야. 치료를. 자기는 걸릴 이유가 없이 걸렸으니까 나는 굳이 이것을 치료를 안 해도 돼. 좀 약간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죠. 이래가지고, 근데 옆에서 친구들이 아무리 와서 이렇게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자. 또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병원 좀 가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자기 고집으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가까운 친구가 누가 있었냐면은 급거독장자, 수다타장자라고 하죠. 이분이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이이가 온 거예요. 와서는 뭐라 하냐면 그 자네 목숨이 이렇게 병원도 안 가고 그러니 언제 목숨을 마칠지도 모르니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초대해서 부처님 말씀도 좀 듣고 그리고 그 축원도 한번 빌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 얘기는 안 들었는데 이 수다타 장자는 너무나 이제 친한 친구였으니까 그러면 나 대신 자네가 가서 초대를 해주시게 해서 누워있을 때 부처님께서 오셨어요. 부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 병이 좀 어떠신가 무슨 병문안 삼아 이렇게 오신 거예요. 뭐 법문도 해주고 또 아프다고 하니까 병문안 삼아 와서 병은 좀 어떠신가 물으니까 너무 아프고 곧 죽을 것 같다 이러니까 그럼 옛날에 혹시 믿는 종교가 있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대답은 뭐라 하겠어요? 종교가 따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치료를 했는가 물어봐요. 이런 거다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특별히 종교도 없었고 그리고 나는 내가 부끄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말 것도 없고 그냥 이 병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뭐 조상님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했으면 내할 도리는 다한거 아니겠냐. 난내 인간의 도리는 나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살다가 불행하게 갑자기 죽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병들어서 오늘 내일 사람 앞에 두고 갑자기 죽는 사람이 네 종류가 있대. 그걸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병들어 있는데도 치료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는 치료는 하긴 하는데 조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환자로서 의사가 얘기한 거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루에 두번약 먹으라 했는데 안 먹고 건너뛰고 한번막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교만하고
방자해서 잘난 척 하느라고 뭔가 이 순리대를 따라야 될 때가 있고 또 순리를 거슬러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뭐 바로 순리를 따라야 될 때는 거스르고 거슬러야 될 때는 순리를 따르고 막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만하거나 또는 방자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해와 달, 천지, 임금, 조상님이 낫게 해줄 수 있는 병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다시 여쭈니까 첫 번째는 사대로 생긴 것은 약으로 고쳐야 되며 그랬어요. 사대, 우리가 불교는 인간의 몸뚱이를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네 가지 원소로 만들어졌다. 근데 한 원소당 101가지 병을 일으켜. 그래서 네 가지 원소가 병이 다 걸리면 몇 가지가 걸릴 수 있냐? 404가지. 우리 보면은 스님들 추건할 때 404병 일시 소멸 이렇게 추건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4대 원소마다 아무튼 병이 걸릴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생긴 병은 약으로 고쳐야 된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요? 약도 안 먹고 의사 얘기도 안 듣고 이런 분인 거죠. 그 다음에는 삿된과 나쁜 귀신으로서 생긴 병은 경전과 계율로서 고쳐야 하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거든. 바른 견해. 그럼 뭐가 바른 견해냐? 이 세상과 인간과 천신들에 다 포함하는 공통된 바른 가르침을 베푸시는 분은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바른 가르침을 받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삿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보면은 신도 불자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율로 뭐가 나와요? 불살생이 나오죠. 살생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살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살생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누구예요? 지금은 누구예요? 러시아예요. 저 푸틴이지. 어? 그 양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 하루에 100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평균. 어느 날은 뭐 더 많이 죽기도 하고 적게 죽기도 하고 매일 100명 정도씩 양쪽에서 그러니까 200명씩 매일 죽어나가요. 지금 거의 소모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탄 날린다는 소리는 그냥 포탄 날아가는 전쟁에는 사실 사람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총 든 사람은 별로 할 게 없어. 그냥 포탄 떨어지면 갑자기 죽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매일 200명씩을 죽이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떳떳하게 나와 살잖아. 살생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다음 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살생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삿된 견해에 빠져 있어. 어떤 견해? 우크라이나 땅은 원래 러시아 땅이다. 그걸 찾기 위해서 사람쯤은 죽어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땅 그거 조금 뭐라고 땅 그까지 그 뭐라고 그렇게 사람을 자국민을도 죽이고 남의 나라 사람도 죽이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삿된 병이라. 삿된 견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경전과 계율로서만이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빈궁과 재앙을 구제를 해야 돼요. 빈궁과 재앙을 구제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모두 다 뜻을 모아서 그것을 함께 극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지금 네 가지 얘기한 건 뭐냐? 횡사, 갑자기 죽는 것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갑자기 죽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가 항상 불쌍히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저절로 막 나야 돼.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불자인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늘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섬김으로써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그 공덕으로 우리가 중생을 또 이롭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현세에서 편안하고 행운이 생기며 끝내 억울하거나 뜻밖의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율과 지혜가 청정하여 나는 세상마다 항상 편안할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사람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갈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언제 갈지 모르는 그 이유는 이렇게 뭐 아픈데도 병원 안 가고 우리 그런 소리 있잖아요. 골골 80이라고. 근데 요즘 다들 80을 어지간히 사셔가지고 골골 100세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자주 아프신 분은 어때요? 병원을 자주 가보니까 맨날 병원 가고 제가 어느 날 잠을 잘못 잤는지 이게 목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긴 아니고 이제 도리사 주지할 때인데 여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9시에 문을 연대요. 한의원이 열자마자 한의원에 갔어. 나는 9시니까 내가 첫 번째 환자인 줄 알았더니 이미 할매 할배들이 모든 침대를 다 차지하고 있고 나는 의자에 받아갖고 침 맞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병원을 좋아해. 그런 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세 장수하시는 거죠. 백세 장수하셔. 그런데 이제 나는 내 건강에 자신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조금 아파도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는 분명히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횡액과 재앙을 피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계율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분명히 피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근데 아는데도 안 피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지. 알면은 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해를 섬기는 것. 우리 뭐 이렇게 고등 종교가 나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일월 성신을 섬긴다 하잖아요. 일월 성신. 그러면 이제 해와 달과 그 성스러운 신들을 모신다 이 소리인데 해를 섬기는 것은 밝음 때문이고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은혜 때문이며 친구를 찾는 것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고 벗과 헤어지는 것은 급한 일이 있어서이며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는 의사를 섬기고 이기기 위해서는 권력에 의지한다. 열애를 섬기는 것은 법과 진리를 위해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무언가를 섬기고 받은 데는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부처님을 섬긴 데는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 법과 진리를 듣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해가 돌아오지를 않아. 모르면 나는 결국은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원인을 모르면 분명히 억울해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진리를 들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게 곧 진리거든요. 진리의 가르침을 들으면 생로병사의 원인을 알게 되고 이 윤회의 원인을 알게 되고 이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알게 되고 이 윤회를 벗어나서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에 오르면 영원한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궁극의 행복인 거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꿈꾸잖아요. 궁극의 행복,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마지막의 행복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삿된 견해에 빠져서는 안 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이 호시장자는 어땠어요? 호시장자는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한 거야. 왜? 무종교인이니까. 무종교인이지만 착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은 많잖아요. 야, 뭐 종교가 뭔 필요 있어. 나 세상에 부끄럽지 않아. 나름대로 나 혼자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 많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삶의 기준이 뭐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통에 생각하는 것은 변해요. 가치관이 변해. 전쟁 통해서 삶의 첫 번째 원칙은 뭐가 되겠어요? 살아남는 게 되겠죠. 남을 죽여서라도 살아남는 게 전쟁의 원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전쟁통 나면은 무엇이든 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지. 진리라는 게 이렇게 변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어느 세대, 어느 시대에도 한결같은 것이 곧 진리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 닥쳐도 내가 어긋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도대체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정말 최고의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호시장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훌륭한 종교를 안 가지신 분들 중에도 뭐 훌륭하신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영원히 훌륭할 수는 없다. 그 기준이 옳게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나쁜 견해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종교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고 또 함께 절에 오도록 또 좋은 길로 잘 이끌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